공허 말한 바 대조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저 5페이지 둘째 줄에 보면은 과거와 고난에 끄달려 가지고 악습 악각에 거기에 패배를 당해서 수밀하게 공부를 하지 못한 것이 큰 죄라고 그랬죠. 그 대죄라고 하는 그 말은 2차의 대죄라고 하는 두 번째 줄에 그 말을 말한 거죠. 공이 말한 바큰 죄라고 하는 것은 성현도 또한 능히 면치 못함이니. 여기서 성현은 공자니 맹자니 세속에 노자, 장자, 열자 그런 성현들도 또한 능히 면치 못하는 일이라만. 세속에서 성인들도 다 과거와 고난은 했죠. 공자도 했고 맹자나 모두 그런 성현 분자들이 전부 다 과거와 고난을 면하지 못했다만. 밀면이라는 두 글자는 과거와 고난을 밝힌 거죠. 과거를 보거나 또는 본인, 이런 것은 세속 성인들, 세속의 성인들을 가르친 거지, 불가의 출가 사문들하고는 해당이 안 되죠. 여기서 성현은 세속의 성현들이요. 공자, 맹자 모두, 노자, 장자, 열자들 모두. 또는 송나라 때 정주철학하는 그 정자, 주자 같습니다. 성현도 또한 능히 면치 못하는 일이니 그것은 큰 죄의식을 갖고 죄로 여기지 말고 세상살이가 전부 다 허망한 것으로 알라 말이야. 다만 허망한 것이 단지 허환이 비구경법 하야 토를 좀 고쳐보세요. 단지 허환이 비구경법 하야 인달도 필요 없고 나도 제거하세요. 다만 허망한 것이 구경법이 아닌 것을 알아서 인달은 빼버려요. 인달이라고 할 때는 비유로 할때 인달토가 맞는데 여기는 뭐 비유가 아니라 직접적인 말이니까 조발심 자경문에 이른 바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을 이루고 소가 물을 마시면 젖을 이룬달 하야 어? 그런데 인달토가 나오죠. 그와 같아서 여기는 인달토가 필요치를 않아요. 세상의 모든 과거나 혼란이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허망한 거란 말이야. 허망한 것은 구경법이 아닌 것을 알아서 구경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상의 법, 최고의 법, 구경 종극이라는 뜻이죠. 종극, 제일 가는 법이 구경법이죠. 최상의 법이 제일 가는, 제일 높은 법이 제일 종말, 종극의 법이 아닌 것을 알아서 구경이란 말은 불교에서 많이 씁니다. 구경은 여러 가지로 하죠. 아름다운 풍경을 구경한다는 것하고는 말이 다르죠. 구경. 구경이란 말은 필경이라는 뜻도 되고, 필경. 마지막이 구경이죠. 마지막. 또는 최고, 또는 최상. 마지막. 한자로는 종극이라고도 하고, 마지막 위. 그래, 일승법이 구경법이죠? 구경이라서는 또 완전한 거. 불완전한 것은 구경이 못 돼요. 가장 완전하고 가장 최고 최상이 되는 그 법을 구경법이라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과거 고난 같은 것은 다 허망한 존재라서, 허망한 그 존재는 구경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상한 법이고, 될 보잘 것 없는 법이지요. 그런 줄을 알아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능히 마음을 차계 문중에 돌이켜서, 이납 문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법을 공부하는, 일대사를 공부하는 이 문중에, 불법 문중이죠. 불법 문중에 마음을 돌이켜서, 반야 기수로, 반야의 치해 물로, 아까는 반야 종기라고 했지만, 반야 기수라고 표현했죠. 물과 같다고 비유를 한 거요. 반야를 가지고 모든 생사 번뇌의 때를 깨끗이 제거하는 것이 마치 깨끗한 물과 같다고 해서 물 숫자를 놓은 거죠. 어떤 때는 반야를 밝은 태양과 같다고 해서 불과 같다 해서 지혜의 불이라고도 하고, 여기서는 물로 비유를 했죠. 반야 지혜의 물로서 구염의 더러운 것을 척제하고, 척제란 말은 깨끗이 제거한다 말. 빨래 빨아서 옷의 때를 다 빨아서 제거한 것처럼, 때 묻은 더러운 그 생사, 번뇌, 무명 없이 그러한 구념의 더러운 것을 전부 다 깨끗이 제거해버리고, 청경자가야 청경하게 스스로 거하여, 좋은 각하거하야 각하로 붙어서 가서. 이 말은 청경자가라는 것은 다른 잡념이나 또 좋지 못한 생각을 갖지 말고, 여러 가지 목욕제제 하는 기분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망상 피우면 청경이 아니죠. 망상 피우지 않는 것이 청경한 거죠. 청경한 마음을 비우는 것이, 비우는 것이 가장 최고 청경입니다. 용수보살은 청경을 표현할 때 비운다고, 공이라고 표현했죠. 청경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청결도 청경이고, 또는 공, 비움. 불교에서는 청경이라는 말 뜻을 주로 이제 공의 의미로 많이 말하죠. 용소보살 지도론에 청경자는 공해라. 청경이라고 하는 것은 비인 거다. 마음을 비울 때 가장 청경한 거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면, 마음이 청경하면 이 불국토가 청경하다고 유마경에 나오죠. 심정지 불토쟁이라. 유마경 같은데 보면은 이 말이 나와요. 마음이 청경해야만 불국토가 청경하단 말이야. 이 넓은 천지에 오물 투성인데 오탁 악세가 어떻게 청경해지겠어요? 아마 청소를 해가지고 하려면 몇백 년, 몇만 년을 해도 청소 다 못할 거요. 마음이 청경해지면 삽시간에 바로 일찰나에 다 이 불국토가 오탁 악세가 다 청경해지는 도리가 있어요. 마음이 청경하면 불국토가 청경하고, 마음이 청경하지 못하면 아무리 청소를 말끔히 잘했다 해도 청경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마경에는 신정지 불토쟁이라, 마음이 청경하면 불국토가 청경하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청경자가라, 청경하게 스스로 가만히 마음을 거두고 생각을 비워서 청경하게 스스로 있어서 거하여, 거처를 해서 각하로부터 가서, 각하란 말은 대통령 각하하는 그 각하하고 발음만 같지 의미는 다르죠. 불교에서는 각하란 말을 마음자리를
각하라고 써요. 다리각자인데, 다리각자가 여기서는 조국 각하라 하면은 마음을 각하라고 그래요. 마음을 각하에다 비유해가지고, 그리고 본분 각하란 말도 있고. 요즘은 이것도 써붙이는데 없죠. 옛날 큰절에 신발 벗어놓은데 써붙였어요. 신발 벗어놓은 것은 자기 발 가지고 나무 신발 신지 말라고 덧붙였죠. 신 오착타해. 초발심에. 그러나 사실은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일거일동에 어디를 가든지 신발을 신고 걸어가든지 간에 자기 마음자리를 비추어 보라. 늘 효광만조해서 자기가 마음 공부를 한시반시라도 마음을 흐트리거나 마음을 놓아버리거나 방심하지 말란 말이야. 그러니까 조고란 말은 방심하지 말란 말이야. 반조해란 말이야. 그래서 각하를 본분 각하도 본래의 마음자리, 청정한 마음자리를 각하라고 그랬어요. 원래 각하란 말은 발뿌리인데 발뿌리처럼 마음을 발뿌리와 같은 걸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한 거죠. 마음을 여러 가지로도 말합니다. 각하란 말도 하지만 또 방촌이라고 하죠, 방촌. 이런 말 들어봤죠. 서장에도 또 나와요. 마음을 또 방촌이라고 그래요. 마음 표현이 많죠. 이 밖에도 뭐 여러 가지 마음에 대한 대명사가 많아요. 알아봐야 또, 그 밖에,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어? 초발신 자경문에는 주인공아, 내 말을 들어라. 그런 말 나오죠? 마음을 또 주인공이라고도 했죠? 그걸 불성이라고도 하고, 부처의 심성이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붙어서 일도 양단하고, 한 칼로 두 조각 낸단 말이죠. 한 칼로 두 조각 내는 것은 칼로 어떤 물체를, 무 같은 거탁 잘려면 두동강이 나죠. 여지없이 끊어버려라, 그 말이죠. 마음의 번뇌나 망상을 여지없이 끊어버린 것을 일도 양단이요. 세상에 미련도 싹 끊어버려라, 말이죠. 그게 일도 양단이요. 단도직입처럼, 단도직입은 칼한 자리 가지고 그 상대를 공격해서 해치려고 하는 것을 단도직입이라고 하고, 일도양단은 한 칼로 두둥강 내는 거요. 여지없이 끊어버려서, 갱불기 상속심이족이라. 다시 상속심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만족함이라. 상속은 이렇쿵 저렇쿵 과거 속세에 여러 가지 처진 번뇌 망상, 무슨 과거와 혼란에 대해서 자기가 큰 죄를 범했다고 하는 그런 이러쿵저러쿵 온갖 생각이, 앞뒤 생각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 상속심이라요. 그런 생각을 다시 일으키지 말란 말이에요. 일으키지 않으면 족하지, 불필 사전염의 아니라 반드시 앞을 생각하고 뒤를 생각하지 말라 이거요. 앞뒤 생각하는 것은 아직까지 번뇌망상이죠. 화두를 들면 화두만 들지, 딴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전후재단이 되어야 공부가 제대로 되는 거죠. 전번 제일 첫날에 전후재단이라고 말했었죠. 전후재가 끊기는 거. 앞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고, 뒤는 미래죠. 과거와 미래에 그 생각이 자꾸 지속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육조스님은 최상 법문이 있죠. 뭐라고 있냐면, 육조단경에 보면은, 도명심한테
행자 때 도명신임을 해탈시켰죠. 불기, 그래, 불사선, 불사, 아가라.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말라. 선악을 다 초월해야죠. 악자를 나는 이렇게 썼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거죠. 좋은 생각도 하지 말고 나쁜 생각도 하지 말고 마음이 텅 비고 청정해서 앞뒤를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본래 순수하고 청정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죠. 안개만 거치면은 맑은 허공 그대로죠. 그와 같이 저 생각이 안개와 같은 거거든. 요즘에는 안개가 많이 긴다고. 거창 쪽으로 거기는 우박이 맞서 떨어져가지고 막 농작물 피해가 많고 어디 아래 우박이 막 퍼부었잖아. 우박도 거기에 보니까 크대요. 이 방송에 나온 거 보니까. 보통 우박이 그저 탁구공 불어 말하면 탁구공만 한 우박이 툭툭 떨어져서 막 차창도 차 유리창도 깨지기도 하고 비닐하우스는 다 절단나고 수박이 착착 갈라졌대. 수박이 이렇게 큰 거지. 그게 다 좋지 못한 거죠. 생각의 피해는 그보다 더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망상 피우는 것이 큰 죄 중에 큰 죄예요. 어? 망상 피우는데 망상만 안 피우면 뭐 다른 거 바람 피우고 담배 피운 것보다도 망상 피운 것이 최고 큰 죄악이라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런 말이 있죠. 죄 중에는 큰 죄가 바로 생각을 일으키는 죄다. 그래서 나한까지도 부처님의 계를 제대로 잘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계를 잘 지키는 사람은 부처님 한 사람이라고. 부처님 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게 이제 육아 대교환경에 나오는데 부처님은 성불했기 때문에 생각이 텅 비어버렸거든. 늘 항상 무심이고 항상 무념이라. 그렇기 때문에 죄의식이 전혀 없거든. 그러나 소승 나한들은 60번에는 차단을 해서 정복을 했지만은 그 이제 멸진정에 들면 생각이 뚝 끊어지지만 멸진정에 나오면은 또 나한들도 생각이 좀 남아있거든. 70과 80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라한도 계를 철저하게 부처님 마치 못 지킨단 말이야. 부처님이라야 제대로 부처님 한 사람만이 계를 청정하게 지킨단 말이야. 소승계는 생각은 있어도 몸으로 범하지 않으면 계를 지키는 거지만 정말 대승계는 몸으로 범하지 않는 것만 가지고 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생각까지도 없어져야 그게 이제 계를 철저하게 지킨 거라고 그러죠. 생각이 근본이고 몸은 말단이니까 차를 움직이는 운전수는 생각이라면 차체는 몸이거든. 차체는 운전하는 대로 따라서 방향을 바꾸지 않아요? 기왈 허환지간 이미 허환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사가 다 허망이라. 일제 뭐야 일장춘몽이지. 허는 허망하다는 말이고 환이란 말은 요술쟁이들이 요술로 만드는 거요. 눈홀림이죠. 그러나 실물은 없는데 실물같이 보이죠. 요술쟁이들이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뱀도 나오고 돈도 나오고 비둘기도 나오죠. 요즘에는 차에 비둘기 발매기가 딱 하나 생겼죠. 그 차 타면은 그 주인들이 내리고 올라타고 어디 가는 것이 다 입력이 돼가지고 무선으로 전부 다. 요즘에 올림픽 뭐야 월드컵 하는 바람에 부산에서 그런 택시가 처음 났죠. 간단해요. 500에 1234요. 그 택시 주문하려면
500에 1234만 불르면 어디든지 와요. 그건 부산 전역에 쫙 깔렸어요. 그러니까 갈매기 같은 것도 나오거든, 이 노술개이가. 나중에 보면 없어. 나도 그 달성공원에서, 대구에서 보니까 뱀도 막 노술개들이 만들어내고, 아무리 가짜라고 이렇게 봐도 실물같이 보여, 뭐. 그리고 돈도 나오고, 비둘기도 나오고, 갈매기도 나오더라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 택시 위에 꼭 비둘기같이 생겼다. 비둘기라 아니면 비둘기가 아니라 갈매기라. 부산은 갈매기가 상징이거든. 전남은 그 무슨 동백이 상징이고, 충청도는 경이품 소나무가 상징이고, 강원도는 오죽헌 그 뭐야 율곡선생, 그게 상징적으로 지역마다 상징이 있기 때문에 그걸 표현한 거예요.